걸그룹 에스파 윈터가 25일 진행된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에서 한 남성에게 위험을 받은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가요대전 레드카펫 포토월에서 포즈를 취한 윈터는 포토타임을 마치고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무대를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객석에서 의문의 남성이 대포 카메라를 들고 윈터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경호원의 빠른 대처로 윈터는 다행히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뒤늦게 남성을 확인한 후 이내 당황한 듯 얼어붙으며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접한 팬들은 윈터 많이 놀랐겠다. 너무 무섭게 달려드네. 경호원이 빠르게 제압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이런 거 보면 연예인 경호원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알겠네 등 놀란 반응들을 보였다. 사실 윈터는 지난 8월에 내일 출국하는 에스파 윈터를 찔러 살해하겠다라는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게 경호받으며 출국한 적이 있어 소속사는 특히나 윈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쓰이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윈터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무대에 끝까지 올라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팬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였다.